단골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 그는 4층 영화 매니아인 리웨이제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악역인 이 남자는 악덕 경찰 쌍쿤입니다. 리웨이제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첫째 딸 핑핑은 성적이 좋은 모범생이었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핑핑을 여름 캠프에 보내주는 리웨이제. 핑핑이 여름 캠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남학생이 그녀를 훔쳐봅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몰래 조언하는 리웨이제. 有了伤情鉴定书，警察就一定会立案。你不懂，不要乱讲话啦。电影上这么说的吗？ 쌍쿤은 리웨이제가 도와준 것을 눈치채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실명 위기로 만든 경찰서장 아들은 핑핑을 지켜보던 남학생이었죠. 그는 수차입니다. 差点弄瞎别人的眼睛。我已经让人给了对方10万。你看，不舒服吗？那怎么着？你今天怎么没着急走啊？出差，就在楼栋，有个酒店设备说的。 你怎么知道我地址？我妈可是警察局局长，查你还不容易吗？你别碰我！那药果然是好东西啊！你一点都不记得了，就是你。欢迎平平加入派对。哎，我求你了，杀掉他！这次来也刺激的，上10点加仓库帮倒，会有很多人见到你的尸体。 핑핑이 위기에 빠졌지만 아버지 리웨이제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왔습니다. 다음 날 돌아갈 예정이라 저녁엔 복싱 경기를 보는 리웨이제. 집에 있던 엄마 아유가 핑핑을 챙겨줍니다. 핑핑은 수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쓰레기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수차. 핑핑은 수차의 휴대폰을 부수기 위해 곡괭이로 휘둘렀지만 그로 인해 부서진 건 휴대폰만이 아니었죠. 집에 전화를 거는 리웨이제.
하지만 작은 딸 아난이 뒤늦게 전화를 받았다가 수화기를 잘못 넣게 됩니다. 그리고 수차의 시체를 처리하던 아유와 핑핑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난. 숙소에 돌아와서도 계속 집에 전화 연결이 안 되자 걱정이 돼 황급히 집으로 향하는 리웨이제. 집에 도착한 그는 만신창이로 부둥켜 안고 있는 아내와 딸을 발견했죠. 리웨이제는 가족을 살릴 완전 범죄를 계획하기 위해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참고합니다. 15년 전 완전 범죄를 다시 재현하려고 했어. Do not worry, Sir Wilford. I will give him an alibi and I shall be very convinced. 이럴수면요? 没有，他的手机。我不是故意的，我只是想把手机打掉。我没想到的。是爸爸对不起你，没有保护好你们。从现在开始。 아침이 되자 리웨이제는 수차의 차를 처리하러 갔지만 하필 그 모습을 쌍쿤이 보게 됩니다. 카메라를 피해 운전을 하고 휴대폰은 다시 켜서 공사 트럭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차는 호수에 밀어넣었죠. 수차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이 가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웨이제의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들은 그가 출장 갔던 러텀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묵었던 호텔에 들리고 카페에 갔다가 쇼핑까지 하는 리웨이제 가족. 그들은 저녁에 복싱 경기까지 보고 집으로 귀가했죠. 경찰서장 아들의 휴대폰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수차의 차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죠. 본격적인 실종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쌍쿤이 수차의 차를 알아봤죠. 리웨이제는 경찰이 찾아올 걸 예상하고 가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调皮的时候，爸爸打你，你疼不疼？有一点疼，也不很疼。那爸爸怎么会疼呢？没关系的，啊。为什么不把李维杰抓起来？我认识李维杰很久了，他是个好人，不会干出这种事的。ผมกับครับมีข้อมูลใหม่ครับก่อนสู้ฉาจะหายตัวไป1สัปดาห์เขาได้ไปเข้าค่ายฤดูร้อนในนั้นคือหลี่ผิงเป็นลูกสาวของลีเวเจียครับ결국핑핑에게먼저경찰이찾아왔죠怎么认识的夏玲认识的但不管问什么你只要记住你跟素茶只在夏玲见过一次夏玲之后你见过她吗没有撒谎我们知道她夏玲之后找过你4月2号她才撒谎呢2号我根本不在家，我们全家都没在家。好，没事的，你可以回去了。李维杰的집까지찾아온경찰。是出什么事了吗？啊，简单问几个问题而已。那上坤说你3号上午开走了素茶的车，你怎么解释？实际上，2号上午到3号晚上，我们一家人去了罗统，根本就不在三班。你放屁！쌍쿤이계속해서리웨이제를의심했지만아무일없이하루가지나갑니다하지만다음날경찰이다시찾아왔고가족모두가체포됩니다到的罗统下午1点多大概1点多如果我们全家都说一样的话我跟妈妈可以说的精确一点但是你们两个不用我不记得了，应该过中午。说说现在情况。奥迪找范妹妹。说谎很容易被发现，但说真话就没有破绽。所以我们只要记住把那天发生的事情一五一十都说出来。他都差一脚开我老拳发财。他们不小心还撞翻了爆米花，我们还赔了200多株。决赛什么时候开始的？我们到的时候已经开始了不对你爸爸说是到了以后才开始对不对不管警察叔叔说什么我们都要坚持自己的说法不对爸爸记错了我们到的时候已经开始了결국경찰은리웨이제가철저히준비시킨그의가족들에게서아무런의심점을찾지못합니다确定看到了确定看到了三号早上他开着您儿子的车离开了灿烂镇先把他们放回去让他们觉得没事了리웨이제가족들이풀려난후그들의알리바이조사가시작됩니다2号3号有没有去你参观他几乎每天都去啊这个二号那两天呢他没有去维杰他到罗董玩的时候他有去看吗我就没有去成วันนั้นตอนเช้าเขานั่งรถของผมไปที่นครปฐม哦我记得他们一家在嘉义打包的我老婆在嘉义巡视组但说实话没您这儿做的好吃那也是行2号想都不想记忆那么好警官记忆力好还犯法吗普通啊 video 卖给我个啊啊 video 喂但我我的手没不好一点的哈我东北好东北个嫩白不嫩要干嘛เขาไปกดตังค์เหรอใช่ค่ะเขามากันทั้ง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ตอนเช็คเอาท์ค่ะดูเขาท่าทางหงุดหงิดด้วยค่ะภาพ CCTV ได้ยังไหมอ๋อค่ะแต่เป็นแค่ภาพของวันที่3หลังจากเที่ยงไปแล้วไม่หน่อยช้าใช่มันดูยุ่งยากมากนะคะลิเวเจ가족들의진술은거짓이없었고경찰이입수한영상에도그들의모습이담겨있었습니다你还在意你儿子？我当然在意。你什么时候能过来？시장선거에출마한수차의아버지는선거가우선입니다전선관注。听说你没有任何证据情况下抓捕了一家人，要不然直接干。先生，我们到了。리웨이제에대한의심을거두지못하는경찰서장아씨관관님查他近一年来的观影记录这是电影清单一共838部电影那就把侦探悬疑类的先找出来下一个七宗罪美国电影
从警员萨摩塞和米尔斯的视角出蒙太奇韩国电影利用蒙太奇的技巧交错时空行결국경찰서장은리웨이제의속임수를간파해냅니다那两天我们都没到您家里来吃饭，不记得了。你什么时候说的？上周啊，大哥。我们站在里面。我记得他们一家，但我的嫂子不好一点哈。这就叫蒙太奇，就是镜头剪接加音效。그리고여름캠프후외국에나갔던스차의친구가돌아왔고그는스차가저지른짓을털어놓습니다경찰서장은아들이벌인짓에충격을받았지만그슬픔은곧진범이리웨이제가족이라는확신과분노로변질되어버립니다我的儿子在哪里？你以为你看了几部电影就可以瞒天过海了？视频我看过，他们都看过了。我很难保证他不被流传出去。那你就是个混蛋！你现在一定很了解我的心情，毕竟你也是个母亲。为了自己的孩子，我们有任何做不出来的事情。有的孩子是孩子，有的孩子就是个禽兽。放开！我要真相，不论有什么方法。선을넘는경찰서장每天晚上你到底看到什么了？무덤에시체를유기했다는아난의증언을토대로경찰은마을묘지를수색합니다하지만마을사람들이반발하기시작했죠경찰은반발하는마을사람들을무참히짓밟습니다그러나무덤속에있던것은스차의시신이아니었습니다마을사람들의분노는극에닿았고식당아저씨의인터뷰가방송되자불만을가졌던시민들까지들고일어나한바탕소동이일어납니다그렇게경찰서장은경질됐고스차의아버지는선거를포기했습니다你为什么不跟我说？我是一个没有什么本事的男人，也没能让你们过得好一点，能做的只有挡在你们前面。
정말 이 영화에서 도려내고 싶은 노래가 끝날 쯤 스차의 부모가 리웨이제를 찾아옵니다. 사실 수찬은 핑핑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관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차의 부모에게 고개 숙였던 리웨이제는 모든 짐을 지고 자수합니다. 딸을 향한 독백, 그리고 미소 짓는 그를 보여주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이 떠오르는 이 영화는 인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정말 너무도 아쉬운 영화지만 그 몇몇 부분만 제외하면 꽤 괜찮은 영화이니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